자, 대주님은 내가 소뚜껑에 뚜껑을 잃어버렸어. 근데 그거를 집 안에서 안 찾고 밖에 나가서 찾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느껴지는 부분이 왜집 안에서 감돌아야 되는데 왜 밖으로 나가냐 이거야, 신랑이. 갑자기. 내가 잃어버린 소뚜껑 밖에 나가서 찾고 있다고. 집 안에 있는데. 이해가 가요? 집 안에 있을 수 있는 거를 갖다 밖에 나가서 찾는다는 거는 이분이 지금 어느 시기부터는 밖으로 놔둔다는 거죠. 네, 그 이직하고 나서 네, 한두 달. 그리고 이분은 여자가 있어요. 상처받지 마요. 있어요. 그리고 나는 본인도 얘기를 하는데, 고향이 어디예요? 부산요. 부산이에요? 이분도? 부산. 근데 왜 뭔가 엮여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뭘 엮여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두 분이 뭐가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문제. 이분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권태기가 벌써 올 수도 있나? 권태기야. 그러니까, 밖으로. 아, 이런 말 하기 주기가 진짜 힘들어. 아, 여자 있어요. 이어졌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제 뭐, 불과 한 2년 채 이렇게 돼 보이는데. 여자가 있어요. 아, 그럼 물어보지 말든가, 놀랄 것 같으면. 낌새가 집에도 그냥 핸드폰도 안 보고 그냥 하는데 그냥 내 없을 때만 이렇게 하는 건가? 근데 글쎄요. 집에는 왜안 들어와요? 집에 아니 한 번씩 늦게 와요. 6시 아침에 5시 아그 저녁에 5시 반에 나갔다가 6시에 들어올 때도 있고 아침에 9시 거리처럼 술 먹고 이렇게 막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럼 여자가 있어서 그러면 엄마는 생각하는 걸좀 바꿔야 되겠다. 저요? 뭘 얘기가 그래. 생각하는 걸좀 바꿔야 돼. 아니, 요즘에요. 지능적이야, 남자들도. 티나게 안 해요. 모르게 하지. 그리고 이분은 쉽게 얘기해서 쥐색을 좋아해요. 뭐냐? 미안하겠는데, 뭐, 투자성, 뭐, 노름이라든지, 노는 거, 풍류, 여자, 다 좋아해요. 근데, 똑같은 프로테이지가 아니라, 여기가 뭐, 20%가 될 수도 있고, 이게 30%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제일 50%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한테 못 느껴지는 부분이 내가 남자가 이분이 내 부인한테 못 느껴지는 뭔가가 느낌이 있던 뭐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도는 거예요. 왜? 어떠한 느낌을 알거든 이분은. 뭐 쉽게 얘기해서 여자의 느낌, 여자에 대한 느낌. 그래 알수 있어. 자. 하루에 자, 한 달에 잠자리 몇 번이나 하세요?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애기 놓고. 자, 내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꾸라는 거야. 엄마는 이상이 없는데 왜이 사람은 밖으로 나가요를 하지 말고 밖으로 안 나가게 엄마가 해야지. 왜 애기 낳고는 부부잖아요. 자야지. 남자야.
남자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무슨 뭐, 어? 40도 안 넘었는데 성욕이라는 게 없겠어요? 엄마 생각만 한 거야. 애기 때문에 힘들고, 애기 본이라고 지치고, 가정생활, 가정에 이것저것 하고 청소하고 하느라고 난 지쳐. 근데 이 사람은 또 밖에 나가서 돈 벌고 뭐하고 하는데 안 지칠까? 물론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리고 가사노동이 웬만한 그 노동일보다도 힘들다고 뭐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부부간에 할 부부의 관계는 그 노동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이 될수 있고 확인도 될수 있고. 그렇죠? 남자로서는 어떤 내가 성욕이라는 거에 어떤 뭐 이런 종족 변식에 이런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는 안 해주는 게 정상인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은 밖으로 이 사람은 하고 싶고 뭐 어디다 풀어 그러면 저는 성욕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 성욕 없는데 애기는 어떻게 낳았어?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 엄마한테 뭔가를 못 느끼는 거를 찾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다고. 아니, 정모하면은 이거는 좀 수위가 높은데, 아니, 몸이, 정모 관계가 힘들 것 같으면 관계 비슷하게, 뭐라, 간접적으로라도 성욕을 해소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이 사람은 소야? 일만 하고, 먹기만 하고, 잠만 자면 되나? 아니요. 근데 엄마는 그 생각을 안 하잖아. 내가 힘드니까. 내가 피곤해서. 시도 때도 없이 애기가 깨면 나도 깨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너무 힘들어. 안 해본 걸또애 낳고, 애 육아를 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걸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근데, 애한테만, 애기한테만 신경 쓰는 게 당연해요. 여자들은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남자한테 신경을 안 쓰면, 남자는 뭐가 돼?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관심이 나한테 와 있다가, 애기를 낳으니까, 뭐, 부모지만, 애기를 낳으니까, 이제 본인의 관심이 다 애기한테 가 있잖아. 모든 우선순위가. 그러면 남자는요,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그리고, 아니, 이 사람이 성욕 없는데, 그러면은, 야, 성욕 없는 사람이 애기 낳는 건난 처음 봤어. 아니, 잠안 자고도 애기가 생겨? 뭐, 실험관,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하는 거, 왜 성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참고 있는 거일 수도 있잖아. 엄마가 애기를 낳기 때문에, 본인이 애기를 낳기 때문에, 아, 힘든 거 아니까 참고 있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먼저 손을 내밀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해. 얘만 잘못했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근데 입장 바꿔서 만약에 이 양반이 애기를 낳았다고 하자고, 남자가 얘기할 일은 뭐 없겠지만, 애기를 낳았어, 이 양반이. 근데 본인은 옆에 가서 같이 자기도 자고도 싶고, 뭔가, 뭐, 품어보기도 쉽고, 성적인 뭐, 이렇게 부부 관계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밀어내. 그럼 본인은 처음에는, 아, 힘든가 보다, 피곤한가 보다 해도, 이게 가면은요, 본인이 짜증이 나는 거야, 이제, 그때는. 그렇다고 그걸 어떻게 말로 해. 분명히 애기 키워서 애기 때문에 힘든 걸 아는데, 말하면 부부싸움이 되고,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터지는 거야. 근데 또 이런 식의 대화는 없었다는 거예요, 두 분이서. 쟤는 원래 저런 사람인가 보다. 저런 사람이 어딨어. 어떤 남자든, 남자는 그 종족 번식에 본능이 있어요. 알잖아, 엄마도. 뭐, 지금 뭐, 애기까지 낳았는데, 뭐,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럴 순 없잖아. 그래 놓고선 남편이 밖으로 돈대. 부부가 네.
딴 방에서 떨어져서 자는 순간부터 정은 떨어져요. 애틋한 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정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끈끈하게 잡혀있는 게 조금씩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같이 있다가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지금은 현관문 열고 밖으로 나가는 거야. 응? 밖에서 내가 뭔가를, 뭐 꼭 여자를 만나고 이런 걸 떠나서 밖에서라도 내가 그 비슷한 거를 뭐 딴 데다 신경을 쓸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친구를 만나서 뭐 당구를 치든지 아니면 운동을 빡시게 해서 아예 그런 쪽에 생각이 안,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 놓고 이 사람은 여자가 없기를 바라는 것도 문제지. 이 사람도 뭔가는 필요하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 꼭 사랑. 아니면 뭐 애정, 가정, 뭐 애기 이런 걸 떠나서라도 본인 혼자 살면서 형광등 전구가 나갔어. 아니면 벽에 못을 박거나 해야 돼. 그러면 사랑이 있어서 형광등 갈아주길 바래요? 아니잖아. 내가 필요에 의해서 아 누구라도 와서 아 옆집 아저씨라도 와서 아니면 철물점 아저씨라도 와서 형광등이라도 좀 갈아줬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쵸?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이게 필요한 이 아쉬움을 응? 필요한 그런 거를 저기 하는 거잖아. 엄마는 생각부터 좀 바꿔야 돼. 네. 응?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더 놔두면 신랑 이제 네. 완전히 밖으로 돌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못 잡아. 응? 못 잡는다고. 그럼 미행이라도 해서. 뭔 미행을 해? 집에서 잡을 생각을 해야지. 집에서 신랑을 좀 유혹을 해서라도 잡으라고. 아니 밖에 나가서 미행해서 잡으면 뭐 할 건데? 들어오면 또 나가네? 그래서 뭐 끝을 볼 거야? 네. 그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뭔가 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만 본인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야. 그러면 그걸 풀어서 가정을 지키고 애기가 있으니까 조금 둘은 서운하더라도 자식 때문에서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맞춰가야지. 아니면 끝내? 그러고 같으면 뭐하러 결혼해서 뭐하러 애까지 낳았어? 어쩌다 보니? 좋아서 했을 거 아니야 결혼도. 맞잖아요. 근데 내 감정대로만 싫은 사람 안 보고 너 그랬으면 너 나가고 그게 부부간은 아니에요. 서로가 양보할 건 또 양보해야 되고 이 사람의 단점도 내가 감춰줄 줄 알아야 되고 응? 그러면 애기는 본인이 키울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아버지 없는 아들로 키우, 그러니까 애기로 키울 거예요? 응? 엄마가 순간의 기분이나 판단으로 아빠하고 이혼해 놓고 애기는 그러면은 엄마가 아빠하고 이렇게 해서 돼서 너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살아. 그게 뭐야? 자 그러지 말고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해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본인이 이 사람을 집 현관문 열고 나가서 다시 빨리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찾는 게 맞아. 막말로 신랑을 유혹을 하든지 아니면 신랑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든가 진짜 소통이 없어 둘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뭘 희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뭐 대화를 해봐야 이 사람 생각도 알 거고. 그쵸? 그리고 이 사람도 내가 볼 때는 엄마 본인한테 네. 주파수를 안 던진 게 아니야.
이게 뭔가 주파를 줘. 안 주는데요, 주파수. 아니, 둔한 거야? 아니,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야, 하자!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몸짓이나 행동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터치라든지 뭐가 있는 거야.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진짜 없었어요. 아, 미치겠다. 아, 내가 이거 뭐 부부 클리닉도 아니고 이거 좀 이게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일단은 여자가 있네요. 그렇게 보여져요. 2년 이내. 네. 애기 언제 낳았어요? 18년도요. 18년도? 지금 6살이거든요, 애기. 그러면은, 그러면은 6년 동안? 네, 안 했어요. 나갈만 하네. 나라도 나가겠다. 나라도. 나도 남자잖아요. 나라도 나가요. 아니 무슨 뭐 석가모니야? 부처님이야? 나이가 그리고 뭐 50이야? 60이야? 마흔도 안 됐어요. 그럼 당연하지. 신랑 잡어. 네.